진짜. Getting loved by fans around the world is like a dream. Since my dream has already come true, I will help make yours a reality too. An unbelievable reality, 82 minutes. 완전 깜짝 놀라겠다, 그죠? Hi, my name is Pedro. I've been a long time Red Velvet fan. And with a group of friends, I've been doing cover dance for a long time at school. The kind of choreography and song that we always practice together is like all Red Velvet, they are all Red Velvet songs. So it goes from Happiness until Peekaboo or Psycho, Simsalabim. We've done a lot. So I want to show and represent everyone here as a Red Velvet fan to, you know, show their nice choreographies to the world through this video. Yes, thank you. 아, 이제 만나요? Oh my god. 자기 방향 어떻게 지금 다 잡아?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 실감이 안 나요. 잘 봤어요. 아, 나 진짜 많이 틀렸는데. 오, 아니에요.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슬기입니다. 감이 너무 많이. 아,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와, 진짜요. 너무 와. 저희 노래 이렇게 해주시고 퀴즈 드릴까요? 한국어 이렇게 너무 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우리가 페드로랑 함께 이제 꿈 같은 시간 82분을 보내려고 여기 왔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어떡해. 진짜 매일매일 레드벨벳 노래를 듣고 이렇게 살거든요. 퇴근하자마자 노래를 틀고 진짜 힐링 되는 거거든요. 아, 나 딱 쓰고가. 와, 진짜. 아, 꿈 같아요. 아, 저희도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거는 처음이어서. 저희가 티셔츠를 만드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티셔츠를 만들어 볼 건데 페드로가 저희 두 명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희가 각자 하나씩 페드로 걸 만들어 줄 거고 페드로는 저희들 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좋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5년 정도 되셨다 했잖아요. 네네, 왜 오게 되셨어요? 아, 저는 처음에는 디자인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1년 있다가 교환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브라질로 갔는데 여기에 있었던 그 기간은 너무 좋아서 제가 아예 편입을 했어요, 대학교로. 그리고 이제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죠.
멋있다. 타지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약간 그런 도전하는 거. 그리고 항상 그런 레드벨벳 그런 노래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어? 뭐예요? 네. 저는 디자인 전공이거든요. 어, 맞아. 피카부 티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저 그린 거예요? 네. 뭘로? 마우스로. 우와! 저 옛날부터 이거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으니까. 저 주세요. 아, 네,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스터를 크게 이렇게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 그리는 것도 네. 잘 하세요? 저 손으로 솔직히 잘 안 그려요. 안 그려요? 아, 컴퓨터로 잘 네, 저는 디지털로 일단은 네. 열심히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네. 수록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저 예전부터 좋아했던 거지만 오보이. 오보이 되게 좋아요. 오, 맞아요. 오보이가 뭔가 되게 애정이 가더라고요. 너무 좋죠, 오보이. 뭐 좋아해요?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많이 듣고 있고 밀크쉐이크랑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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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도 좋지. 바 안무는 진짜 너무 예쁘죠. 어. 안무 영상이 나왔잖아요. 저는 아, 네. 진짜 말로 진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요. 그거는. 오케이. 그거 딱죠. 딱죠. 좀 아이린 씨는 제일 좋아하시는 수록곡. 저도 약간 오보이 킹덤 컴 약간 이쪽으로. 오, 콘서트 때 그 킹덤 컴 무대를. 다 기억하네요. 당연하죠. 아, 너무 웃기네. 어, 이거 예쁘다. 약간 홍보를 좀 하고. 홍보를 좀 하고 방송을 안다. 방송을 너무 잘 안다. 너무 잘 안다. 이렇게. 야, 이거 듣더니 홍보를 좀 하고. 여기다 붙여버리자. 야, 여기 붙이고 하자. 지금. 센스 있게 해야죠, 센스 있게. 우리 여기 붙이고 홍보 좀 하자. 분발해야겠다. 해피니스 좋아한다니까. 와, 예쁘다.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뭘 좀 아시는군요? 콘서트 할 때 어떤 섹션이 제일 좋았어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콘서트 때 들으면 제일 좋은 곡. 짐살라빔이 좀 그랬나? 어떻게 하세요? 진짜 좀 배우신 분이시네요. 짐살라빔이랑 히트드럼. 아, 히트드럼. 맞아, 맞아. 너무 신나요. 그런 거는 약간 큰 데서 맞아. 맞아. 그 퍼포먼스를 봐야 맞아, 맞아. 베이스 막 쿵쿵쿵 돌리는 그런 데서. 근데 저 약간 아쉬운 점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뭐예요? 저 진짜 좋아하는 곡은 그 루키 다음에 RBB거든요. 근데 RBB는 조금 무대 앞에서 네. 춤을 췄었잖아요. 근데 잘 저는 네, 잘 안 보였어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패드로 혼자 보는 콘서트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분들이랑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레드벨벳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웃겨. 이번 사이코는 어땠어요, 노래? 안무도 너무 좋고 뭔가 그런 스웩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제가 약간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컨셉을 계속 바뀌는 거.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딱이에요. 맞아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걸로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도 제일 저희 그룹이 좋은 이유가 진짜 단 한 개도 겹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콘서트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럼 뭔가 막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으세요? 또 우리 안 해본 거 뭐 있... 청순? 청순? 청순은 내가 못하겠다, 야. 청순. 아, 레트로적인 거 해보고 싶어, 레트로. 어, 약간 빈타지? 어, 그런 느낌. 근데 아까 네. 제가 이렇게 루키를 추면서 뭔가 들렸는데 아, 들렸어요? 혹시 저랑 같이 춤 어, 맞아요. 저희 뒤에서 계속 응원하면서 춤췄어요. 진짜로? 언제부터요?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그건. 그렇지, 언니 잘한다. 근데 약간 진으로 찐으로. 찐으로 한 번만 같이 춤추는 게 안 될까요? 어, 좋아요. 저희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옷에 그림 그리는 거. 미술 수업 느낌이죠. 그럼 뭐죠? 보라색을 좋아하는 아이. 얘 뭐죠? 개구리 그리는 거 같은데? 근데 진짜 뭐지? 귀여운 개구리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이거 제 캐릭터예요. 제가 만든 캐릭터. 아. 귀엽다. 이렇게 말을 갑자기 귀엽다고. 나도 한번 그려주면 안 돼요? 나 머리카락 한 가닥 있어. 예쁘잖아요. 이쁨. 됐다. 나는 완성. 저도야. 사인을 해야지. 사인한다고? 나도 사인해야지. 무엇을 할 거냐면 페드로가 또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같이 춤을 춰볼 거예요. 이걸 입고. 오, 알겠습니다. 좋아요. 뭘 입을 거예요? 그걸 입을 거예요. 네. 이걸 입을 거예요. 머리를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세요. 한 번 이걸로 하고 한 번 이걸로 하고. 두 번이나 하겠다. 네. 똑똑하네. 페드로가 아주 똑똑해. 그러면 먼저 네. 이거 입고. 네. 우리 이거 갈아입고 올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페드로 나와주세요. 과연? 오, 귀여운데? 한번 이렇게 쑥 돌아. 그거지. 이거지. 너무 설을. 너무 좋죠. 저희는 어때요? 귀여워요? 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옷도 다 입었으니까 춤을 한번 같이 춰볼까 하는데 어떤 걸 추고 싶어요? 루키 같이 춰줬으면 좋겠어요. 루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뮤직 큐! 꿈 같아요. 꿈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우리 하나 더 쳐야 되잖아. 내 티셔츠 갈아입어야 되잖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할까요? 음파음파 할까요? 음파음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음파음파를 합시다. 아, 이번엔 언니가 얘기해요. 페드로 나와주세요. 따라라란따. 뒤로 나와주세요. 따라라라라. 페드로! 안녕! 귀엽다. 그러면은 아. 이 옷을 입고서는 우리 네. 음파음파를 해봅시다. 좋아요. 네, 준비됐죠? 자, 노래 바로 해보겠습니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연습실 빌려서 제가 탔다. 연습실을 빌려서? 네. 그러면은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다 알려줘. 오, 춤의 소질이 그렇게 따기 쉽지 않은 건데. 전 재밌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왜 제일 어려운? 아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기대 좀. 하지만 기대 좀.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너무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레드벨벳이 저랑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희도 이제 페드로 같이 이런 팬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계속 저희 좋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을. 네, forever. Forever. 야, 저희는 정말, 정말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이거 꼭 챙기고
안녕. 네, 다음에 봬요. 네. Dream come true. I'm just imagine all the things that happened, and it was like really amazing, and it was so fun. And like as someone who dances and do this kind of cover thing a lot, dancing with them was also something that I had always dreamed of, and I could never imagine that it would actually happen. But now that it became true, and you know, it's something that will be in my mind forever until I die, and I'm really grateful for that. Red Velvet is my energy. Yes.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다 받으세요. 여기 에어드롭 해가지고. 저 안드로이드지만. Thanks for watching this video. And you never know, you could be next. Hello, AU2. Wherever you are.